가장 밑바닥에서 탑급 BJ로 올라갔다가 한 사건으로 인해 나락을 갔던 BJ 로이조의 놀라운 근황이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. 로이조는 아프리카 TV의 리그 오브 레전드가 주 컨텐츠인 BJ이자 유튜버인데요.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BJ였던 로이조는 2018년 컴퓨터 이벤트 조작 논란 뒤 인기가 급하락해 망한 BJ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었습니다. 그런데 로이조가 사실은 아주 건재하다는 반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지난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로이조의 별풍선 수입을 뜻하는 이른바 풍력을 체크한 게시물이 올라왔었죠. 해당 게시물에는 별풍선 계산기에서 계산한 로이조가 지난 1월 한 달간 받은 별풍선 개수가 표기되어 있었죠. 해당 글에 따르면 로이조는 1월 한 달간 42만 3,694개의 별풍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4,236만 9,400원이죠. 파트너 BJ인 로이조는 이중 수수료 20%를 아프리카 TV에 내고 80%인 3,389만 5,520원을 손에 쥐게 되는데요. 이를 계산하면 별풍선으로만 1월 한 달간 약 3,400만원을 벌어들인 것입니다. 그런데 별풍선 수입이 끝이 아닙니다. 로이조는 지난해 1년간 모바일 게임 수입으로만 약 월 2천만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하죠. 여기에 아프리카 TV 배너 광고, 송출 광고, 그리고 유튜브 채널 수익 등을 합치면 웬만한 의사보다도 더 수입이 높다는 계산이 나와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과거 아프리카 TV 대상을 수상하고 실시간 시청자 수 10만 명 이상을 기록하던 리즈 시절에 비하면 확실히 아쉬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수익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로이조는 전혀 망한 게 아니라는 분석이죠.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진짜 한 번 뜨면 평생 먹고 산다더니 로이조가 보여주는 것 같다.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는 말이 있던데 BJ도 마찬가지인가 보다. 진짜 반전이다. 상상도 하지 못했다.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